1960년대에 일어난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는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산국가들은 공무원들이 희소자원의 배분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경제 담당자들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해야 하며 누가 소비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결정했죠.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게들이 대신 결정합니다. 가게는 어떤 기업에서 일할지, 어떤 재화를 구입할지 스스로 결정하죠. 또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무엇을 생산할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가게와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그들의 사적 이윤 동기만을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죠. 얼핏 보기에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우수성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가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역사적으로 증명됩니다.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경제학의 목표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러한 마술을 행하는지 배우는 데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든지 구매자들은 가격을 보고 얼마나 구입할지 결정하고 판매자들도 가격을 보고 얼마나 시장에 내놓을지를 결정합니다. 가격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죠. 따라서 정부가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공산국가의 실패는 경제계획 담당자들이 가격에 반영해야 할 소비자의 취향이나 생산자의 비용과 같은 정보들을 모른 채 의사결정했기 때문이었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